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8-7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4회 말 6점을 올린 뒤 6회 말 8-5로 앞서갔으며 8회부터 마무리 투수 구승민이 2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선발 투수 한현희가 5이닝 동안 안타 4개와 4사구 5개를 내주며 5실점 했지만 타선에서 6점을 뽑아내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롯데는 오늘부터 대구에서 삼성과 3연전을 갖습니다.